건강하게. 이제는 그러니까. 그 저 합법적으로 오. 서로의 얼굴을 때릴 수 있고. 시즌 1부터 재밌게 잘 봤는데 시즌 1에서 이시연 씨하고 기안84 씨하고 좀 싸우는 장면이 자주 나왔었는데요. 이번 여행에서 뭐 불화나 트러블 같은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요즘에 같이 체육관을 나가요. 스파링을 같이 떼어요, 요즘에.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서로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아, 건강하게. 이제는 그러니까. 그 저 합법적으로 오. 서로의 얼굴을 때릴 수 있고 몸을 두들겨 이렇게 칠 수가 있으니까. 그치, 스포츠로서. 네. 네. 그러다 보니 그쵸. 화가 없어졌어요. 좀 그런 오. 면에서 되게 그래서 참 이 스포츠가 너무 좋은 게 아닌가. 그쵸. 예. 오히려 되게 즐거웠고 저는 제가 걱정했던 거는 덱스 요 친구도 좀 낯을 가리는 친구라 시현이 형이 왔을 때 아 이거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 또 이 형 또 어떻게 또 괜히 이렇게 좀 꼰대처럼 행동해서 이거 좀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덱스가 저보다 시현이 형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좀 동생을 뺏긴 것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질투심도 좀 느꼈고 그 정도로 예. 그 정도로 예, 되게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. 시현이 형님이. 예. 네. 그러면 이제 그 대답에 대한 간략한 건 이제 합법적으로 스포츠로 인해 때릴 수 있게 되었다와 그러니까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되니까 네.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걸로 하니까 오해도 더 사라지고 그렇죠. 같이 예, 이제 예, 땀 흘리면서 예예 예, 예. 예, 그러니까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좀 기안파사 씨와 다시 한번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새롭게 이시원 씨와 여행을 해본 소감도 궁금합니다. 일단은 사실 뭐 인도 때도 재밌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컨디션 악화로 인해서 중간에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님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 저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절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. 저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제가 익숙하고 내가 경험해 본 것들만 계속하려고 하지 뭔가 진짜 좀 내려놓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형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만큼은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할 정도로 새롭고 좀 재밌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 여행을 끝내고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분명히 제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여행도 너무나 흔쾌히 또 가게 됐고요. 그리고 시원 형님은 정말 이제 길 가다가 마주친 거 이외에는 처음 봤어요.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게 처음인데 보기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생을 엄청 잘 챙겨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인생 선배로서 이쪽 이 계통의 선배로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.